자, 11월 마지막 목요일 오늘도 가수 정월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1월이 다 갔어요. 참, 내가 그 이창동 스튜디오를 찾으면 네. 한 달이 뭐가 이렇게 빠르나요, 진짜. 그러니까요. 미치겠네. 네.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미쳐버리겠네. 아. 약간 이런 느낌. 왜냐하면 네. 그 초에는 네. 뭔가 새로운 다짐 모르냐. 올 한 달 이렇게 막 계획들 막 세우면서 맞아요. 이제 마지막 주나 이렇게 오. 되면 뭔가 급급해 사람 마음이. 이제 또 공연도 다가오잖아요. 네. 미치겠네. 아, 왜 그러세요? 아. 그리고 또 한편으로 팬들은 이제 홍일님의 단독 콘서트를 만날 날이 다가오니까 정말 좋아 미치겠네. 네, 좋은 의미로 네. 이제 달력이 딱 한 장 남았는데 이제 이런 뭐 아쉬움 또 기대감 네. 또 좋은 음악으로 달려봐야죠. 그럼요. 자, 오늘은 어떤 음악들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은 그 연주곡 편이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인데 피아니스트 같지 않은 분. 네. 뭔가 다양한 직종에 또 뭔가 이 한 발 내딛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김광민 예, 편입니다. 네, 김광민 씨 하면은 수요 예술 무대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그때 네. 지금 생각하면요, 그 방송이 어떻게 진행이 이루어졌는지조차 되게 우리가 봐도 되게 어색한 네, 진행이었잖아요. 네. 우리처럼 약간 오디오 비면은 불안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네. 같은 톤에서 계속 쭉 톤의 변화가 없는 네. 아주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시절에 그거를 계속 쭉 이어간다는 거는 굉장한 시도가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김광민 씨하고 가수 이현우 씨가 맞습니다. 예, 함께했던 걸로 기억하면 저희 MBC의 수요 예술 무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예, 사실 그 두 분 다 사실 저음 톤이잖아요. 맞아, 맞아. 이 방송에서 지금은 그거를 지향하는 게 요즘 추세인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또 라디오 같은 경우는 뭐 시간대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톤도 올리고 하는데 물론 수요 예술 무대가 좀,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하긴 네. 네. 아, 그 또 뭐 꼭 뭐 남녀가 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또 남남 진행자 두 분 다 비슷한 네, 두 분 다 약간 네. 또 동공지직 막 항상 말해놓고 이렇게 막 서로 받아주기를 네. 기다리고 네. 근데 그게 어색하지 않았다는 게 참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수요 예술 무대의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큰 매력이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음악을 하는 분이라서 또 음악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참 잘 어울렸다. 음악적으로는 네.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예, 들려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때 방송 그 경력으로 피아노 연주자이면서도 또 이제 진행자로서 예, 이렇게 두 가지 능력을 가진 국내 몇 안 되는 피아니스트 중에 한 명으로 네. 평가를 받는다고 예, 합니다. 맞죠. 네. 그럼 홍일님이 봤던 네. 수요 예술 무대에서의 김광민 씨는 좀 어땠을까요? 사실 그때 저는 김광민님의 그 피아니스트인지도 몰랐죠 그때는. 맞아, 그럴 수 있어. 피아노 예, 안 앉으면 네. 그냥 뭐 이현우 씨 옆에서 같이 진행하는 뭐 예, 음악 예. 전문가인가 보다. 예. 어떤 그 평론가 예,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뒤늦게 그 분의 음악을 듣고는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네. 아침에 플레이를 해서 거의 그냥 하루를 마감할 정도로 네네. 정말 많은 곡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하나가 그 시간대에 어울리지 않는 곡이 없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이분의 음악이 네. 각기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이분의 음악에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아까 살짝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실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무 홍일님께서 김광호 씨 정말 좋아한다고. 네. 네. 약간 오늘 팬심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도 나는데 그러면은 네. 정말 하루 종일 들어도 모자랄 김광민 씨의 음악 가운데서 네. 자, 첫 곡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자, 첫 곡은 그래도 1집이잖아요. 그죠? 네. 1집에 지구에서 온 편지 가운데서 Morning이라는 곡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여러분 2분이 채 안 됩니다. 아주 짧은 곡이니까 함께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너무 좋죠. 예. 지금 정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오에 네. 우리가 듣긴 했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음악을 하나 탁 틀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냥 더할 나위 없이 그냥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 모닝, 예. 아침. 하, 정말 이게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스튜디오 공기 분위기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정별음별 오늘은 우리 홍일님이 연주곡을 골라오신 날인데요. 피아니스트이자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 그리고 또 교수님이기도 한 또 네. 우리 홍일님이 정말 하루 종일 들어도 네, 질리지 않는 음악을 만든 김광민 씨의 음악 들어봤습니다. 네. 첫 곡 모닝이었고요. 네. 이 이른 아침에 맑고 투명함이 느껴지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광민 씨가 좋은 점이 사실 클래식 피아노에 국한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중음악계까지 폭넓은 활동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엄격하게 이제 구분을 하자면 재즈 네. 피아니스트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니까 밴드 또 출신이더라고요. 보니까 밴드 출신이요? 예, 1980년대 그 동서남북에서 키보드를 맡고 또 발을 대중음악에 활동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81년대는 신압으로. 5인조 그룹에서 조직해서 MBC 대학가요제 출신이기도 하고 안개라는 곡으로 이제 동상을 수상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네. 대학가요제 출신이라는 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뭐 마냥 피아노를 뭐 어릴 때부터 치고 전공하고 막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좀 예상과 조금 다르네요. 그 이런 활동들 때문인지 몰라도 이 음악이 네. 그냥 편안하게 들리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클래식은 그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해야만 그 깊이를 알 수가 있는데 이 곡은 그런 시간을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아도 그냥 몸으로 흡수되는 것들이 있고 계속 자리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우리 어떤 대중음악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밴드 음악으로 시작했던 우리 김광민 씨 추후에도 또 많은 대중 가수들과 활동을 하셨다죠. 네, 김민기, 또 양희은, 조동진 앨범에 또 세션으로 또 참여를 하셨고 우리 조용필 선배님,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서 건반주자로 또 활동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0년대 초반에 대표적인 건반주자 활동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리고 유학길에 이제 뒤늦게 유학길에 나서게 되는데 86년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뉴 잉글랜드 음악 그 버클리 음대에서 또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들은 모닝이 이 수록된 첫 연주 앨범 Led From Earth라는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앨범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 김광민 씨 뭐 저희가 방금 들었고 홍일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뭔가 좀 순수한데 근데 또 세련미도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이 대중들의 이 마음을 잘 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연주 앨범 Led From Earth 저도 약간 방송 시작했을 때 막 좋은 음악 찾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흔히 뭐 삐지 음악 이렇게 하는데 그때 김광민 씨 음악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네. 그밖에도 또 이 예능에 또 출연하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 예능은 잘 모르겠네. 네. 그 뭐 있잖아 라디오스타 거기도 좀 몇 번 나오셨고요. 그러셨구나. 또 놀면 뭐하니? 네네네. 네 이런 데도 나오면서 그러면서 좀 대중들한테 더 많이 다가가면서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또 학교 가는 길. 네, 학교 가는 길. 우리 김광민 선배 노래. 뒤로 갈수록 좀 이상해지는데. 네. 이 노래 진짜 많은 사랑 받았잖아요. 그러네요, 보니까. 네. 이 학교 가는 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노영심 씨의 곡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광민 씨가 작곡한 곡이고요. 네네네. 노영심 씨가 1997년 본인의 앨범에 수록을 하면서 이 많은 분들 좀 착각을 일으켰다고 해요. 또 제가 또 모르던 정보들도 주시니까 좋네요. 네네. 그 노영심 씨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 김광민 씨 하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유재하 씨가 생각이 나거든요. 정말 절친이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 당시에 이제 김광민 씨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소식을 듣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왜냐하면 유학 중이라서 사실 한국에 갈 수 없는 형편이라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때 만든 곡이 사실 1집 제목이자 타이틀인 지구에서 온 편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유지열 씨도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조용필 씨 밴드에서 건반 연주자로 활동을 했으니까 이 김광민 씨하고의 연결점이 있었군요. 네. 네, 두 분의 이 또 에피소드까지 아,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진짜 먼 타지에서 절친의 비보를 들으며 네, 어떤 마음일까요? 네. 또 그 마음이 담긴 앨범 네. 네, 함께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곡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 자, 이 집 수록곡 중에 다시 만날 때까지 네. Goodbye Again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생각납니다. 네. 네, 다시 만날 때까지 예. 네. 건강하자. 네, 건강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프지 말자. 홍일님 어디 가시나요? 멀리 가세요? 아닙니다. 잠시 서울에서 네. 또 공연 하러 잠시 떠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12월 13일 열릴 Only One 콘서트 때문에 네, 참, 맞아요. 그렇죠. 집중하셔야 돼가지고 네. 당분간 창원에는 이제 못 오신다고. 네, 우리 네. 다시 만날 때까지 아프지 말고요. 건강하세요. 아프지 말자, 건강하자.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당분간은 이제 네, 전화로. 예, 12월 그 첫째, 둘째까지 공연 끝날 때까지 우리 네. 전화로 좀 만날 수 있으면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홍일님 전화 목소리 처음 듣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엿대요 이렇게 한번 네, 전화 받아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안 받고 막 수신 거부하고 이러면 좀 삐집니다. 예. 아우, 시간 잘 정해야 되겠는데. 네, 네. 자, 우리 또 12월 13일 서울 롤링홀에서 열릴 Only One 콘서트 정홍일 단독 콘서트 이제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저희가 또 준비 잘 하시라고 예, 두 주는 전화로 만나기로 감사합니다. 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애청자분들께 그러면 2주분의 인사를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곧 곧 네. 이제 완전히 12월이면 이제 이 우리 연말이잖아요. 맞아요. 예, 12월이면 연말인데 자 여러분들 2주의 인사를 제가 한꺼번에 드려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아니, 간단하게 해도 돼요. 간단하게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 바로 그냥 굿바이 해버리시는데요. 네. 자 그런 의미가 담긴 다시 만날 때까지 김광민 씨의 연주로 만나고요. 공연 진짜 네. 저희 창원에서도 응원하고 또 네. 직접 가실 분들이 또 있거든요. 네. 예,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가지고 네, 공연 또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2주 뒤를 기약하면서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